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내가 북에서 만찬을 했다고? ICBM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연회? 연회 네. 이런 걸 뭐 했다 그런 거구만. 북한이 입장에서야 뭐 지금 ICBM을 쐈는데 이게 ICBM이 우리가 언론에서는 그냥 북한에서 하도 미사일 많이 쏘니까 크고 작은 미사일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다른 미사일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거의 핵실험급 아닌가? 핵실험 이상급 핵실험보다 더 큰 급이지 거의 이건. 이제 뭐 완성지었다 이런 표현이니까 그 최근에는 북은 이제 완전히 그 ICBM 전국으로 들어간 것 같고 ICBM 발사를 자축하고 그것을 이제 내세우는 정치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축 네, 분위기. 경축. 그리고 여기 뭐 북한 관련 기사들을 보면 7월 8일이 김일성 주석 서거 23주기, 예, 네, 23주기인데 그 이제 북한의 금수산 태양궁전 있잖아요. 그 참배하는 과정에서도 ICBM 발사 관계자들을 이제 앞줄에 내세워서 그러면 이를테면 이제 북한이 그 유훈 통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치, 그리고 그치. 이제 김일성 주석의 이 유훈 내지는 뭐 이제 김일성 주석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게 북한의 통치 이념이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관계자들을 맨 앞에 이제 내세워서 그렇게 김일성 주석에게 보고하는 그런 형식까지 이제 갖추고 그러네. 이쯤 되면 이제 아마 북한 사회 전반적 시스템에서 ICBM이 최근에 이제 북한의 최고 선전 화두. 네, 이렇게 볼수 있지 않나. 뭐 재밌네. 이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축하 연설에서 아, 미국의 우두머리들까지도 우리의 시험 발사 성공을 인정했다. 미국에서 인정했으니까 ICBM이라고. 그렇죠. 네. 절망의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흰 길을 들고 항복서를 바칠 때까지 숨 돌릴 새 없는 강탈을 안기며 이거는 뭐야? 계속 쏘겠다는 거 아니야? 아, 근데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크고 작은 선물을 보내주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강탈을 먹이자 했으면 아, 실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크고 작은 선물은 다 강타야? 연속적인 강타였다.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크고 작은 선물이 아니라 계속 더 큰, 점점 커지는 선물 아니야? 아, 점점 커지는 선물? 그럼 작은 선물은 작은 선물도 있어야겠죠. 작은 선물. 이제 가끔씩 이제 단거리 미사일도 한번 쏴주고, 기본은 이제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기본으로 해서. 근데 북에서 이번에 이제 보여준 게 ICBM인데, 이번보다 더 이제 미국을 더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을까? 보여줄 수 있는 게. 지금 ICBM 무기 체계에 보면 북한이 막 강조하는 게 이를테면 이제 사거리가 적들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서부 해안대 8,000km 수준이 아니라 1만 킬로미터 넘어간다 이렇게 그렇지. 주장을 워싱턴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아, 이번에 쏜 그리고 게 그러면 워싱턴까지 가는 거다?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석하고는 좀 다른 거네. 일반적인 분석은 사실 눈치를 보는 분석이잖아요. LA까지 아슬아슬하다. 뭐 이렇게 보는 아, 거는. 이번에 보면 북한이 2단 로켓을 새로 탑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치. 새로운 새롭게 측정을 했다라고 하고 2단 로켓은 주로 이제 우주 공간에서 단분리가 돼가지고 점화가 된다고 치면 고체 연료 로켓을 띄게 되는데 최근에 북에서 고체 연료 로켓 관련한 여러 가지 개발 성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북극성 이형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2단 로켓에서 사정거리를 늘렸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발사 속도가 안 나와서 그렇지. 이를테면은 국방부의 발표가 이제 음속 21배 그러면 대략 한 초속 7km쯤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뭐냐 지구 탈출 속도에 거의 맞먹게 되죠. 그래서 사실 초속 8km가 탈출 속도 아니야? 네, 제일 그래서 탈출 속도. 7km니까 그 속도로 계속 가면 사실 엔진을 꺼도 별로 고도가 그렇지. 안 떨어지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엔진을 중간에 꺼야 되니까 속도가 이제 나오지 않고 속도가 나오지 않게 되면 MD나 이렇게 요격 시스템의 요격 최근에 뭐 그렇지, 그렇지. 미국이 워낙 요격한다고 하니까 요격될 확률이 증가하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보내면
워싱턴까지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 이게 내가 볼 때는 이번에 발사한 게 화성 12형 미사일을 1단 로켓으로 하고 그 위에 2단 미사일을 이제 하나 얹은 거 아닌가. 네. 그러면 이 2단 미사일을 어떤 걸 얹느냐에 따라서 사정거리는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걸 또 최대 고각 발사 형식으로 이 동작을 했을 때 2단 로켓의 특성과 재원을 확인하기가, 이런 것들은 국방부가 사드 레이더로 전부 다 보고 있다고 하는데 재원을 공개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도 얼마에서 단분리가 이루어져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을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그냥 뭐 ICBM이다라고 하고 또 이제 미국의 한 뭐냐 과학자가 CNN 나와가지고 사정거리 6천 아니냐 이런 얘기하니까 또 한민구가 그거 따라가지고 그대로 ICBM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막 폄하하고 있는데 뭔가 신빙성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북측의 발표들을 보면 최대 고도 2,800km 그리고 이제 비행거리가 993km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자료를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상당히 근데 이 그 100m 단위까지 나오더라고. 네. 그 정도 그러면 정밀하게 측정했다. 아니 남쪽에서도 대응을 할 때 21세기에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예전에 그 이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김관진 예전에 박근혜 시절이었죠. 그때 판문점 지뢰 사건 때 그때 김관진 그때 청와대 안보수석이 북측에 이제 황병서 그때 총정치국장인가요? 직책이 뭐였지? 아무튼 뭐 아무튼 군부의 핵심 네, 만나가지고 황명서 김양건 2+2 회담을 할 때 우리 측 레이더 자료를 딱 펼쳐가지고 짜자자자자 설명을 하니까 북측에서 한마디도 못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했단 말이에요. 아 그때 그렇게 있었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 군사기밀 누출하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저 혼자 방송에서 떠들었습니다만. 아 근데 뭐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어요. 게다가 한민국 국방장관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뭐 북한이 뭐 ICBM 같긴 한데 왜냐하면 레이더 팩터가 나와버렸으니까. 근데 대기권 제돌이 기술을 과연 북측이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놈의 대기권 제돌이 분은 네. 아직도 제. 아. 근데 참. 이제 북한이 공개하기를 가장 극한 상태의 제돌이 기술을 테스트하고 그 과정에서도 탄도부 내의 온도가 25도에서 45도 사이로 안정성을 가지는 걸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한민구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통상 7000도 8000도까지 올라가는데 그 온도를 북한이 견딜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뭔 소리야. 이미 견뎠다고 지금 실내 그죠? 온도까지 측정을 해가지고. 네. 난 못 믿겠다는 거죠. 네. 설마 말이 되냐 그게.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온도를 제시를 한 거 아니에요. 네. 외부 온도는 얼마인데 내부 온도는 얼마로 유지가 돼서 이게 성공한 거다라고 제시를 했으면 그게 왜 말이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던가. 근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거는 뭐. 설마 북한이 그랬겠냐. 아, 설마. 네, 그거 하나죠 지금.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화성 12형 발사했을 때도 그때도 고도가 2000km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올 때 대기권 재돌입할 때 열이 엄청나게 올랐었다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하고 큰 차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최대 극한이 될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속도가 더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속 구간이 늘어나니까 속도가 빨라져 가지고 아마 이제 마찰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커지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차피 아무튼 초고온인 거는 둘 다 마찬가지인데. 그죠. 네. 그 화성 12형 같은 경우는 내려온 그러니까 대기권 안으로 들어왔을 때도 계속 북한의 이 기지국과 교신을 했단 말이에요. 통신을. 네. 그거를 미국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 제돌이 기술이 갖춰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평가를 했단 말이지.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기권 제돌이 기술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사실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그 사실 인정하는 거니까. 그렇지. 한국군은 근데 뭘 얼마 미국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가? 믿지 못하겠다는 거지. 미국도 못 믿겠다. 원래 이 사실에 근거해서 팩트에 근거해서 추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신념에 근거해서 신념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아직과 고집에 근거해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인정 못해 이런. 그렇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 워싱턴이 이제 막 불바다가 되는 걸 보고도 아니야 저거는 우연히 운석이 떨어진 거야라고 미국 미국에 무슨 사고가 났나? 아니면 저거는 아마 북한을 앞세워서 실제로는 시진핑이나 푸틴이 공격했을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음모에 더
뭐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아무튼 이 이제 화성 14형을 가지고도 다양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겠고 미국에 이제 선물을 줄 수가 있겠고 내가 볼 때는 예전에 2015년인가에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쫙 공개를 했어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공장 그 미사일 공장을 시찰을 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쫙 그 늘어서 있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TV에서. 네. 그때가 저기 그 아닌가? 그 조선노동당 창건 몇 주년이지? 그때가 네. 그때였나? 10월 달이었나? 그죠. 네, 2015년이면 60주년. 그래가지고 그때 열병식에서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미사일도 쫙 보여주면서 나왔는데 그때 나왔던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모양하고 이번에 쐈던 화성 14형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때 보여줬던 그 미사일 아직 안 쏜 거야. 그리고 올해 4월 15일에 왜 그 다탄두 ICBM을 연상케 하는 끝이 뭉툭한 그렇죠. 그런 ICBM이 올해 공개됐잖아요. 아니 그게 그때 공개됐던 거였어요. 아 2015년. 그때? 네. 그때 이제 그게 한 사진으로 보았을 때 최소 한 7~8기 정도가 쭉 늘어서 있는 게 화면에 쫙 비쳤었기 때문에. 아 근데 이번에 나온 걸 보면 완전히 형상이 다르고. 이번에 쏜 ICBM은 그냥 탄두가 하나로 모르겠습니다. 뭐. 실제로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뾰족하니까 하나 아니겠냐라고 그렇지. 추정이 되는 건데 당연하게도 이제 군사적으로 제스처를 취할 때 뒤에 백그라운드가 더 있는 거죠. 네. 그걸 생각하면 아마 이제 추가적인 선물 보따리는 언제든지 또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북한이 이제 이미 대륙간 탄도 미사일 모델 자체가 2개 이상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쏜 거 말고 그럼 저거는 이제 뭐냐 끝이 뭉퉁한 걸로 봐서 다탄두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 다탄두 테스트를 또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쭉 고각으로 뭐 또 똑같이 고각으로 쏘다 하더라도 떨어질 때 뭐 3개, 5개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가지고 어디 어디에 탄착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발표를 하겠지. 그렇죠. 그럼 아무튼 애들도 레이더로 열심히 보고 있을 테니까 확인할 거고 뭐 그런 걸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번에 쏜 거는 액체 연료 미사일인데. 그죠. 네.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또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게 고체 연료가 아닐까 다탄두이면서 고체 연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 고체 연료면 다양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지 일단은 빨리 발사할 수 있다는 거 이번에 보니까 이 발사대를 세우는데 너무 느리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 러시아의 토포렘 미사일 세우는 거 보면은 이 발사대 세우는 속도 자체가 거의 1분도 안 걸리게 쫙 바로 세우는데 이거는 북한에서 이번에 쏜 거는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세우고 있더라고. 이게 뭐냐면 액체라서 빨리 세우면 이게 출렁거려 버리니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건데 고체면은 세우는 것도 팍 바로 세워가지고 바로 빵 쏴버리는 그런 것도 보여주지 않을까. 그 이제 여러 가지 미사일 관련 카드도 존재할 수 있고 핵실험 가능성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실험 근데 이제 수소폭탄까지 보여준 마당에 새로운 실험 핵실험을 이제 하려면 뭘 해야 될까? 중성다탄? 그 예전에 아 누구였지 이름이 가물가물한데 김종대 의원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라 그랬냐면 북한이 이제 시뮬레이션 단계로 들어갔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실험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 전부 다 그렇죠. 데이터 다 축적해놓고 그걸로 지금 또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잖아요. 핵실험은 안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도 지금 6차례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관련된 데이터가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테스트할 수 있는 거는 재래식 탄두는 그런 식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이제 수소폭탄이나 수소폭탄 실험도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한 번밖에 안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몇 차례 더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는 핵실험 가능성도 마지막 선물로는 이제 존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나는 마지막 선물 다른 걸로 생각한대. 뭐죠? 핵잠수함. 아.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이제 북극성 1형 이 SLBM인데 네. SLBM 이거는 이제 일단은 아직까지는 크기가 작아서 사거리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 같지 않고 한 얼마나 가지 한 2,000~3,000 이 정도밖에 안 나갈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잠수함을 타고 적진 가까이 가서 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크기의 잠수함으로는 미국 가까이 가긴 어렵단 말이지 쉽지 않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핵잠수함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핵잠수함이 있어야 더 큰 미사일을 실어서 더 사거리가 긴 SLBM을 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나는 결국은 막판에 핵잠수함까지 공개하지 않겠냐. 야, 핵잠수함까지 공개가 되면 사실 그 이후에 충격파는 이제 감당할 수가 없을 건데 그쵸. 요새 그런 주장은 또 안 보이더라고요. 북한이 ICBM 발사할 때
야, 저거 솔직히 전부 다 중국산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예전엔 그랬잖아요. 북한이 인공위성 쏠 때. 인공위성 가지고 야, 저 중국산 아니냐, 저거. 그때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요새는 보수 세력도 그런 주장을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아, 저거 100% 북한산이다라는 거는 다 인정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북한이 그 뭐야, 인공위성 쐈을 때 아이고, 시간 다 됐네. 네, 시간이 다 돼버렸네. 저번에 그 은하 2호인가 그거 인공위성 쐈을 때 국방부에서 그 수거에다가 분석해서 네, 그랬잖아요. 이거 네. 다 북한에서 만든 거고 뭐 전선 같은 이제 별로 안 중요한 것들만 수입산 좀 있더라. 이렇게 아무튼 북한이 선물 보따리가 많다. 아직도 보여줄 게 많은데 이걸 선물을 받기 싫으면 어떻게 대북? 아, 직접 와서 받으면 되죠. 아, 직접 평양에 와서 네. 평양으로 가면 된다. 자꾸 안 오니까 이제 택배를 보내주는데 택배가 이상하게 좀 배달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어? 로켓 배송이네. 로켓 배송. 네, 로켓 배송이 좀 잘 안 돼서 그럼 이제 앞으로는 트럼프가 직접 받으러 오면 뭐 자연스럽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리고 이건 미국한테 주는 선물이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이거 가지고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 뭐 어차피 쏘는 거 기정사실인데 이거 가지고 뭐 우리가 왜 호들갑을 떠냐. 그리고 사실 한국이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너무 안타까운 게 가서 트럼프한테 말 한마디로 됐으면 이후에 남북 대화를 추진해 나갈 여지가 있잖아요. 무슨 말? 할 말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라. 내가 가서 얘기해 줄게. 아, 네. 나를 특사 삼아라. 그, 특사 삼으면 약간 좀 그렇고 아, 좀 내가 해결해 줄게라는 정도 할 수는 네. 있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그 가능성을 봉쇄해 버렸다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에휴. 트럼프 말을 다 들어버려 가지고 안타깝네.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깝긴 하죠. 네. 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제목을 어떻게 할까? 북한의 선물 보따리? 네, 북한의 선물 보따리. 네, 오늘 방송에서 마치고 광고 듣겠습니다. 주권방송이 미랄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우리 밀라면을 판매합니다. 수입산 밀이 아닌 완전 토종 호밀과 안진뱅이 밀로 만든 건강한 우리밀 라면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요리해줄 수 있는 착한 라면입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착한 장터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라면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하시면 주권방송에 후원이 됩니다. 주권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안심하고 권해드립니다.